이곳에 딱 오시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혈액을 아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내 몸의 혈액을 알아야 나를 관리할 수 있어요. 아무리 겉모습 봐도 모릅니다. 겉으로 봤을 땐 다 건강해 보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혈액을 보면 겉모습과는 달리 겉에는 되게 아름다우신데 속은 되게 망가져 있는 모습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따로 노는 것처럼 보이죠. 결국은 겉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 좀 꾸밀 수도 있어요. 좋은 옷을 입고 아니면 화장을 하고 꾸밀 수 있는데 내 속에 있는 부분은 꾸밀 수가 없어요. 정말 이거는 바뀌지 않으면 꾸며지거나 좀 좋게 보여질 수 없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몸 상태의 혈액입니다. 근데 이 혈액을 맑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쉬운 방법을 놔두고 사람들은 어려운 것을 선택합니다. 결국 질병이 있으면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돼요? 혈액을 맑게 해야 되거든요. 혈액이 깨끗해야 순환이 잘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몸속에 영양과 산소와 그것을 운반하고 또 노폐물을 가지고 다시 나와서 신장이나 폐에서 정화를 시키겠죠. 그런 작용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거의 혈액이 탁하거나 혈관이 문제가 생기면 그런 일이 잘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를 가장 빨리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시켜 드린다면 디톡스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연치유센터를 하면은 이곳에 오시는 두 부류의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분들은 건강교육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한 부류의 분들은 그냥 요양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교육을 받은 분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처음부터 그냥 아 나는 귀찮으니까 난 쉬기만 해도 돼 라고 하는 분들은 뭐 사실 한 달 정도 쉬어서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또 가서 또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오신 분들은 반드시 내 몸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가셔야 돼요. 근데 그 기간이요 길 필요도 없습니다. 2주면 충분해요. 2주면 여러분들의 몸에 습관이 바뀌고 혈액이 바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인식이 바뀌는데 충분한 시간이에요. 조금만 노력하신다면. 이 피를 맑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사람이 어떤 외부적 나쁜 음식들 있죠. 그것을 딱 끊게 되면 혈액은 빨리 좋아지게 됩니다. 이틀, 3일, 4일, 5일, 일주일 안에 혈액이 완전히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혈액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분들이 있고요. 그냥 우리가 먹으면서 생활을 하면은 육식에서 채식으로 바뀌면 그 기간이 좀 더 멀어지는데 아예 디톡스를 하잖아요. 일주일만 디톡스 해도 몸이 정말 많이 바뀝니다. 혈액이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 산에 다니실 때 호흡을 잘 하셔야 돼요. 호흡을 깊은 호흡을 하셔야 돼요. 몸이 안 좋았을 때는 혈액이 덜어졌을 때 혈액을 가장 빨리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호흡이에요. 디톡스는 시간이 필요해요. 운동도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호흡은 당장 5분만 호흡을 잘해도 피가 맑아져요. 그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머리가 맑아진 거 느낄 수 있어요. 탁한 곳에 있다가 좋은 곳에 가면 몸이 개운해진 거 느낄 수 있다고요. 한숨만 쉬어도요. 보통 이제 사람은 한숨 왜 쉬는 줄 아세요? 한숨은 사실은 깊은 숨이에요. 산소 공급을 많이 받는 거예요. 막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 때 이렇게 쉬잖아요. 그럼 편해지는 거예요. 한숨을 쉬면. 한숨 쉬면 어른들이 막 그냥 뒤통수한테 때리죠. 어른 앞에서 버르장머리 없다고. 근데 사실은 한숨을 쉬는 거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거를 좀 체계적으로 복식 호흡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밖에서 이런 너무 의식하지 말고 그냥 깊은 숨을 쉬어주세요. 깊은 숨을 그러면서 배워나가시면 됩니다. 배로 복부로 호흡을 해주세요. 가슴으로 쉬지 마시고요. 얕은 호흡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흡은 빨리 하는 거 좋지 않고요. 단시간에 많이 하는 거 좋지 않아요. 특히 폐를 건강하게 만들려면 호흡에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되셔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복식 호흡이 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가슴으로 쉬세요. 가슴으로 복식 호흡으로 배가 충분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호흡, 아래까지 산소가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호흡을 쉬셔야 신경에도 안정이 되고 혈액이 굉장히 빨리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5분? 10분만 해도 혈액이 탁 바뀌어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가슴으로 호흡을 하는 분들과 복부로 호흡을 하는 분들의 그 혈액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꼭 복식 호흡을 해주시고요. 이게 연습이 돼서 습관이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10분, 15분 나가서 서서 하시든 앉아서 하시든 누워서 하시든 처음에 누워서 하는 게 가장 쉬워요. 그렇게 해서 복식 호흡을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말을 할 때도 습관이 되게 하신다면 엄청난 건강의 비용을 절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정말 건강해지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안 하거든요, 그죠? 오셔서 복식호흡 잘 안 하시죠? 습관 안 되셨죠? 아직도 지금 몇 개월 동안 계신 분들도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만큼 그게 별거 아니라고 인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정말 암을 녹일 수 있어요. 염증을 녹일 수 있어요. 염증을 거의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산소의 양이, 산소의 양이 이만큼 있을 때와 이만큼 있을 때가 정말 달라집니다. 그래서 충분한 산소, 결국은 암과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답은 산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산소 작용이 충분해지면 비록 과식을 좀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해 줄 수 있고요. 근데 최악인 것들 선택할 수 있죠. 과식도 하고 과로도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산소 공급은 적다, 그러면 그 사람은 팍 망가지는 거예요. 암도 빨리 크고 염증도 해결이 안 되고 질병은 계속 생기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혈액을 가장 맑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올바른 숨쉬기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숨이 차는 운동을 하루 한 15분, 20분 정도 해주셔야 돼요. 숨 차는 운동, 그 나머지 워밍업이라든지 걷는 운동 좋지만 그 숨 차는 그 시간을 한 20분 정도 해주시면 좋아요. 등산이든 빠른 걸음이든. 그래서 숨이 차셔야 돼요. 그런 운동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거 정말 도움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 혈액이 깨끗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유지하시려면 채식을 하면 이 좋은 혈액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